배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립을 잡는 법부터 바꿔줘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립을 잡을 적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안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죠. 근데 피규어 방식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쪽을 전완근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양쪽 덤벨을 옆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립법을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서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운동을 할 적에 양쪽 손을 옆으로 올릴 적에 목을 으쓱으쓱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양 관절을 쭉 펴서 목을 으쓱거리면서 올리다 보면은 운동을 할 적에 양쪽 목 옆에 라인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승모근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발달돼서 오히려 어깨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하시면서 하고요. 잘못된 동작은 운동을 하실 적에 몸을 반동을 이용해서 덤벨을 들어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올리거나 또 배의 힘을 이용해서 배치기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힘이 분산되고 운동 효과가 배로 떨어져요. 다음으로 잘못된 동작은 덤벨을 양쪽 옆으로 올릴 적에 너무 높이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너무 높게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역시 목으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깨 라인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 점 주의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 손을 옆으로 들어 올릴 적에 올려보세요. 팔꿈치 관절을 완전히 펴지 마시고 살짝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덤벨의 끝이 약간 주전자 물다르는 각도로 바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 내려갈 적에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자, 올리는 속도는 네 박자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피규어 방식에서는 운동 동작의 속도가 약간 근육을 늘리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 템포의 속도를 맞추면서 올려주시고요. 자, 이때 호흡을 내뱉어요. 다음에 내려갈 적에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의 늘어짐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다시 반복해보세요. 자, 완전히 올라가서 호흡 내뱉고 내려가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지금부터 조영선 씨의 어깨 운동하는 모습의 정확한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Cause you're a bugaboo.
Spread my leaves so I can move. A bugaboo. I wanna.